가장 사후세계관과 관련해서 가장 특이한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유교입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설명을 해드렸었지만 은나라 때 18대 제인 반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황제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진시황부터 황제라고 쓰니까. 그래서 18대 제인 반경부터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상숭배, 매니즘이라고 합니다. 매니즘. 그러니까 샤머니즘, 그 다음에 애니미즘, 토테미즘 하는 것처럼 동아시아에만 존재하는 게 매니즘, 사람 숭배입니다. 사람 숭배, 그리고 죽어서 신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귀신도 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까지도 그런 전통을 잘 유지하고 있는 나라, 일본이죠. 2차 대전 전범도 신으로 만들어주죠. 그게 야스쿠니 신사. 가 있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속구조에서 모시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 최영 장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인물들이 신이 되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유교가 굉장히 특이한 종교관을 가지는데 이것 때문에 반경은 사실은 망했습니다. 그 체제가 망했어요. 자기가 신관을 고쳤기 때문에 그 당시 종교가 혼란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망했어요. 고구려도 그런 식으로, 고구려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교를 배척하고 도교로서 재편을 하려고 했었죠. 그 연계소문이 불교가 고구려의 왕실을 지지하거든요. 그런데 실권자인 연계소문 입장에서는 그게 탐탁치가 않았고 그래서 도교를 통해서 종교를 개편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불교가 반발하면서 그게 이제 무너지게 된 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종교를 잘못 건드리면 사실은 그게 흔들립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절대 다수가 다 믿는 상황에서 그것에 지금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다종교가 각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합리성이라는 게 더 우선권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신도네 이렇다 그래서 요즘 뭐 기독교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뭐 누구를 찍어라. 근데 그게 뭐 투표할 때 뭐 찍으라 한다고 목사가 찍으라 한다고 찍고 이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시절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가 엄청나게 거의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던 시절에 종교를 함부로 바꿔버리면 이게 민중적 혼란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유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유교의 사후세계관은 딱히 없습니다. 사후세계를 인지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후세계가 독립해서 따로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상당히 시대가 뒤로 가는 거예요. 불교는 윤회론이기 때문에 끝난 뒤에 또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그게 사후세계예요. 그리고 불교도 사실은 그거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어. 불교뿐만 아니라 인도 문화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어. 그래서 사후세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신으로도 갑니다. 신으로도 갑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해도 될란가 모르겠는데 우란분절 같은 경우 목건년의 어머니가 지옥에 있다가 아들이 얘기하면 막바로 아들이 그러니까 공덕을 어머니를 위해서 대신 쌓아주면 막바로 천도가 된대. 근데 인간같이 이렇게 딱 태어나 있으면 죽을 때까지는 이게 변동이 안 됩니다. 이게 결정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했어. 근데 장관을 임명했는데 우리 그거 봤었잖아요. 검찰총장. 지난 정부에서 검찰총장 임명했는데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날릴 수 있느냐? 임기 중에는 못 날리죠. 그 사람에게 과실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해버리면 노터치죠. 싫은 거지 방법은 없죠. 그 임기를 보장해 줘야 되죠. 아니 맞잖아. 근데 사실은 그 윤회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어? 그러면 죽을 때까지는 이 몸이 유지가 되는 거지 누가 나를 위해서 사실 공덕을 쌓아줬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바뀌진 않아요. 근데 그런 논리 구조를 사실은 아우가 잘 안 맞지. 왜? 걔네들이 사과할 때는 인도 사람들이 사과할 때는 옛날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정합성을 못 맞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고들에 치명적 오류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합리적으로 다 따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거의 모든 종교는 뽀짝이 납니다. 합리성만 가지고 따지면. 그래서
그런 논리 구조에 충돌이 있다라는 정도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유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유교도 사후세계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것은 잠재적으로 잠깐 가는 거예요. 그게 한 100여 년 정도 간다라고 유교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사라졌고, 내가 사라졌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존재하는 기간?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기차 생각하시면 돼요. 기차가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어. 정차했어. 힘을 더 이상, 그러니까 힘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 에너지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 그래도 1km를 간다 하는 거거든요. 이걸 잔여기간이에요. 잔여기간. 그러니까 유교에서 제사를 지내는 기간은 사실은 그 기간입니다. 만약에 영혼이 계속 존재한다고 유교 사람들이 생각했다면, 이것은 제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건 불천이가 됩니다. 천이라고 하는 거는 4대까지 지내다가 더 이상 없어지는 거고, 불천이는 영원히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아주 강력하고 공이 있는 분들은 시조라든지 중시조라든지 이런 경우는 불천이로 지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불천이는 계속 지내는 거예요. 그분의 공을 기리기 위해서. 하지만 영원히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주자의 귀신편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자 어류 같은데, 아니, 주자 가래나 이런 데 보면 거의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영혼이 항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신멸론이라고 합니다. 그건 신멸론. 그러니까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진다. 기론이에요. 마치 기운이 뭉쳤다가 흩어지면 사라지는 것처럼, 마치 기압에 의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수증기나 기압에 의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흩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사를 지내다가 그 잔여 기간 끝나면 더 이상 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무속에서도 신내림을 받고 뭐 이런 귀신들도 너무 오래된 귀신 없어요. 삼국시대에 귀신 나오면 되게 재밌을 건데, 없어요.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유교적인 배경과 연결이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교는 발생을 어떻게 보냐면, 인간의 발생을 어떻게 보냐면, 이 발생론을 알아야 이게 왜 화장이 안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불교의 발생론은, 불교는 윤회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어떤 존재가 있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금속으로서 존재하지만 이거를 내가 다 쓰고 버렸어. 그러면 누군가 녹여서 다른 걸 만들 수 있겠죠. 또 다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계속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윤회예요. 윤회예요. 그리고 그것의 시작점을 어떻게 볼 거냐? 그게 불교적으로 사실 뚜렷하지가 않아. 시작점을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현상은 말할 수 있는데 그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애매하다고. 시작은 어디냐? 물론 뭐 세기경이나 장암경 같은 데 보면 사실 그런 게 나오긴 나와요. 종밀의 원인론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나오긴 나오는데 완벽하지 않습니다. 깔끔하지 않습니다. 시작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런데 어떤 시작된 시점부터 보면 그것이 바뀌면서 계속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영혼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것도 뭐 다 쓸모가 다 돼가지고 이 책상을 어떻게 불에 태워. 그러면 그게 소멸하고 또 다른 에너지로 바뀌어서 그것이 또 다른 축적되겠죠.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전 우주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 윤회가 되는 거죠. 꼭 영혼만이 아니더라도. 이게 이제 불교식 사고라고 보시면 되고, 기독교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죠. 누가 시작점인지. 신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거기서 기독교에서도 문제는 뭐냐면, 신은 그러면 신의 시작점은 뭐냐? 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똑같이 걸리는 거거든요. 여기랑 똑같아요. 이게. 존재의 시작은 어디냐? 라고 하는 거하고, 신의 시작은 어디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신은 존재했다라고부터 시작이거든. 신은 존재했다. 그래서 원인 없이 존재하는 거 신이에요. 원인 없이 존재하는 게 신. 그리고 그 신이 뭐 여호와든 야훼든 간에 이 신이 인간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죠. 인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자살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부여된 내 생명은 내게 아닌 거예요. 신이 나에게 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그걸 끊게 되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불교는 자살이 가능합니다.
왜? 이거는 바뀔 뿐이지 내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지옥, 자살한다고 지옥 간다? 이런 설정이 없습니다. 이런 교리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자살하면 치욕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도 해드렸었잖아요. 자살할 거면 개종하고 자살해야 될 거다. 안 그러면 영원히 지옥이다. 근데 이게 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함부로 생명을 끊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생명의 조작이라고 하는 것, 지금 유전자 조작 같은 거,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건 신의 고유형이기 때문에. 불교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불교 관계가 없습니다. 불교 교리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 맞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얘네는 이렇게 본다를 보면 되는 거야. 본다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입장에서는 신이 만들으니까 이거는 새로 구운 빵과 같아. 그래서 어린이는 어린이를 숭배하는 문화가 있는 거죠. 어린이가 천사, 천사의 형상이 어린이 같이 묘사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가 세례를 받고 이러면 천국에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왜? 이건 신제품이니까. 더러움이 없죠. 신이 만들어내서, 완벽한 신이 만들어내서 더러움이 아직 묻기 전인 거죠. 아니, 그걸 묻었다 그래도 적은 거죠. 어른들은 더 많이 묻죠. 오래된 빵이죠. 상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논의 교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렸을 때 빨리빨리 누군가 한 명만 희생해서 죽여주는 게, 천국을 세울 수 있는 일이다. 굳이 오래 살면서, 더러움이 묻을 필요는 없다. 이건 이제 또 다른 역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어린이에 대한, 긍정, 문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전에 교육론 얘기할 때도 애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소질을 잘 발양하게 하는 게 기독교 교육론. 불교는 어떠냐? 이거는 윤회에서 온 놈이기 때문에 이게 꼭 옳다 그르다를 얘기할 수 없어요. 착하게 윤회한 사람도 있을 거고 나쁘게 윤회한 사람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섞여 있다. 상태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섞여 있다. 기독교 같은 관점에서는 어렸을 때는 무조건 다 좋다. 무조건 옳다. 어른이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유교가 진짜 재밌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존재와 관련해서. 근데 합리적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기운하고 부모의 기운하고 그 다음에 그 땅과 하늘의 기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뭉쳐서 그 사람이 만들어진대. 그리고 거기서의 가장 큰 핵심은 부모라는 거예요. 그냥 유물론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유물론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부모에게 자식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부모에게 소유권이 있어. 제가 저런 얘기 했잖아요.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순임금 아버지 고수가 순임금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해. 하지만 순임금은 도망만 다니지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효자라고 하는 거고, 고수는 죄를 문책당하지 않아요.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도. 이유가 뭐냐? 소유권을 가졌다고 그런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내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내가 이걸 불을 태우든 버리든 누구도 나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어. 이거 내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이게 개념이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실 동물도 그렇게 생각했어. 동물도.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개 깎문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뭐 사고를 쳤어도, 그러니까는 개를 죽였어도 개값을 물면 된다라고 본 거예요. 왜? 그거는 내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동물권이라는 게 생기면서 내 개라도 그거는 그 생명권까지는 내 게 아닌 거지. 그래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이랬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잔인하게 죽였거나 뭐 그 동물을 끌고 다니거나 이렇게 학대하면 그러면 그건 이제 문제의 소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 권한 안에서 볼 거냐 내 권한 밖에서 볼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신이 준 거기 때문에 생명을 신이 준 거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 자식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은 또 다른 신이 준 생명이야. 그래서 저것들은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죽여도 됩니까? 예전에는 죽여도 큰 범죄가 형성이 안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손순매하라고 손순이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봉양하는 차원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그게 소문이 났을 때 생매장하려고 했습니다. 소문이 났을 때 큰 효자로 국가에서 상을 줬죠. 뭐 굉장히 재밌는 일화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린애를 유기하는 것도 아니고 산채로 생매장을 하려고 했는데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런데 시각이 달라요. 그걸 효로 봐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인식이 달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옳다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얘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이런 룰이 나오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로 내 안에 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식 교육도 다른 거죠. 여기는 네가 뭘 선택할래? 뭐 먹을래? 라고 물어보는 게 얘네의 어떻게 보면 애를 키우는 방식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너는 이거 먹어. 몸에 좋은 거야. 엄마가 안 좋은 거 주겠니?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런 방식을 키우는 거야. 그리고 평생, 그러니까 태어나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서양에서는 아예 방을 주고 침대를 주고 지가 따로 독립해서 자는 거고 우리는 부모 사이에서 잤다니까. 지금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애가 태어나면 그냥 부모 사이에서 자고 부모 일상은 없어져요. 애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가면서 서로 간에 맞춰가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다 공동체로서 같은 몸이기 때문에 나중에 부모에게 자식에게 부모는 모든 것을 주고 이 자식에게 부양이 되는 거죠. 거꾸로. 그런데 지금은 이게 다 쪼개졌죠. 서구식 개념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이게 다 쪼개진 거예요. 사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왜? 이해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입양을 할 때 서양 같은 경우는 모르는 사람들 입양하기가 쉬웠던 게 이게 다 독립돼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동아시아에서는 유교 문화에서는 입양이라고 하는 거는 피가 다른 사람을 절대 입양할 수가 없고 내 자식이 없으면 내 동생 자식 중에서 장남을 입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혈족의 틀. 그래서 자식은 부모가 만든 거고 그 자식을 통해서 그 집단 씨족이 계승됩니다. 씨족이 계승됩니다. 그래서 따로 사후세계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나는 사라지지만 내 자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랑 가장 비슷한 내 자식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교에서는 3천 가지 죄 중에서 죄가 3천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불효가 으뜸이고 불효 중에서 또 첫째는 자식 없는 게 여기서는 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가 끊어지면 자식이 끊어지면 제사가 끊어지고 더 이상 손이 끊어지면서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개나리 꺾고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개나리가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꺾어가지고 이 다음 개나리를 만들었어. 박아놓으면 살거든요. 그래서 이건 죽은 거야. 그리고 이 개나리가 이 자리를 차지했어. 또 그걸 계속 대를 반복하는 거야. 그게 뭐 50대를 내려갈 수도 있고 100대를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가. 그러다가 마지막 개나리에서 이게 안 된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야, 이것은 독립돼 있는 동시에 사실은 앞에 걸 이어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싹을 받아서 안 그러면 씨를 받아서 키운 게 아니고 꺾꽂이를 통해서 그냥 뿌리를 내린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새로운 개나리에는 이 과거의 개나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유교는 그렇게 봐요. 그게 집단의식입니다. 집단의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운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없으면 혈통을 계승한 자식이 없으면 이게 끊어지게 되고 이 집단 전체가 위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선호 같은 아들에 대한 중시가 엄청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있고 이제 제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사와 관련해서 살았을 때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인간이라고 하는 게 고등동물이고 고등동물의 특징은 생장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는 그걸 이제 보살펴 줘야 되고 그걸 약 한 3년 정도라고 본 거예요. 그건 이제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전에도 제가 그런 설명들을 해드렸었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3년 쉬며살이를 하는 거고
유교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3년 심효살이라고 하는 게 태어났을 때 3년 정도를 나를 봐줬기 때문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저쪽에서는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마치 신생아처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는 생일이 있고 돌아가셨을 때는 기일, 죽은 당일입니다. 당일. 당일. 나중에 제가 충문 그런 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당일 제사라는 게 뭐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돌아가 저쪽 세계에서는 그게 이제 생일이 되는 거예요. 이쪽 세계에서는 돌아가신 날이 되고 저쪽 세계에서는 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는 또 미약하니까 이번에는 그 보답을 받았던 자식이 3년 정도를 그쪽에서 보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적응하는데 한 3년 정도 지나면 처음에는 밥도 이제 매일 먹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부모님 제사를 안 지낼 수도 있는데 뭐 크게 힘들지 않으면 한 3년까지는 해드리고 뭐 제사를 합사를 하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예,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3년 정도 지내고 3년 정도 이제 심효살이를 하고 그 사대봉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고위급들만 한 거였었고 그런데 제사룰을 보면 전체적으로 주자의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본 사람은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는 사람은 아직 기운이 덜 흐트러진 거야. 내가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면 사실은 완전히 흐트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10대 할아버지도 있겠죠. 아니, 이 누군가 몰라도 있긴 있겠죠. 족보 같은 데 찾아보면 계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있겠지. 하지만 그분에 대해서 뭘 아느냐? 아무것도 몰라. 그런 분은 내가 모시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할아버지 생각하고 뭐 더 심한 분은 증조 할아버지를 뵀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면 감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 줄 때 정도까지는 그 영혼이 잠재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덜 흐트러진 거지. 이렇게 흐트러져 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차가 달리다가 나는 더 이상 멈췄어. 그래서 정지가 됐어. 그래도 이 에너지에 의해서 이렇게 흩어지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게 언제까지라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산 사람이 기억해 주는 정도의 기간까지. 그게 약 한 100년 정도. 100년 정도면 본 사람은 싹 없습니다. 존재하기가 어렵죠. 그냥 생각해 봐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죽었어. 그런데 지금 숨 떨어진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면 온기가 남아있죠. 그때 만지면 사람이 얼굴도 펄그적적하고 괜찮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1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틀리죠. 느낌이 다르죠. 이게 내가 알던 그분인가? 라고 하는 굉장히 좀 약간 이렇게 딱 다르죠. 몸을 만졌을 때 온도도 다르고.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하는 기간까지가 제사 기간이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에 복잡한 룰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이런 기간 동안에 뼈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간다라고 생각 안 해요. 명당은 수백 년 갑니다. 그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이 유교에서도 뼈 숭배예요. 이 뼈를 왜 뼈 숭배가 자꾸 나오냐면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뼈 숭배가 자꾸 나오냐면 인간의 본질이 뭔가라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고 그중에서 가장 단단하고 오래가는 게 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이나 근육보다는 뼈가 가장 본질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답답한 생각인데 지금 생각하면 야 그게 어떻게 본질이 될 수 있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게 2000년, 3000년 전에 사람들 생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그 뼈가 어떻게 이 뼈가 존재할 때까지가 어떻게 보면 그 영혼이 잠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를 오랫동안 남기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묘자리 중에 제일 안 좋은 묘자리는 미라가 되는 자리고 그 다음에 명당자리는 뼈만 남고 살이나 근육은 다 없어져요. 뼈가 노릇노릇하게 남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밀폐되는 구조 같아요. 그래서 명당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명당을 열면 학이 나른다라고 하는데 그 수증기가 이렇게 팍 터지면서 우리가 캔이라든지 이렇게 병 음료 같은 거 따면 이렇게 칙 하듯이 그런 식으로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걸 학이라고 표현한다고. 옛날 사람들은 학이 이렇게 수증기가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명당자리는 뼈를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관상이나 이런 거 볼 때도 동아시아에서는 선골도풍이에요. 선인의 뼈, 도인의 풍모. 골상을 보는 겁니다.
골상을. 이 형상을 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형상을 보는 게 뼈 기운이 어떠냐. 뼈 기운이 좋냐를 통해서 기운이 올바르냐 삿대냐를 보는 거예요. 청탁수박이라고 하는 거를 이 뼈를 중심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거는 풍수지리에서 땅을 볼 때도 골산을 보는 거예요. 골산을. 그래서 겨울에 풍수를 봅니다. 그러니까 나뭇잎이 이렇게 덮여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풀을 수 무성할 때는 숲이 무성할 때는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지 용맥이. 그래서 뼈를 통해서 그 본질이 계승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여기서 다음 후손들과 연결점을 뼈로서 봐요. 그러니까 영혼으로 보는 문화가 하나 있고 혼으로 보는 문화가 있고 그다음에 뼈로 보는 문화가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당은 이 영혼으로 보는 문화고 그 다음에 무덤은 뼈로 보는 문화예요. 이게 다르죠.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무덤 위에 사당이 있었습니다. 진시황릉도 그렇게 축조된 거고 지금 우리가 광개토대왕릉으로 추정하는 광개토대왕릉, 장수왕릉 이런 걸로 추정하는 것도 다 위에가 이렇게 피라미드가 구조해서 위에가 잘려 있는 게 거기에 원래 사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덤 위에 사당이 있으면 최고죠. 딱 봤을 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감흥이 잘 오는 거죠. 그런데 그 영혼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이 두 종류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생각도 납득은 돼요. 납득은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나를 보호해 준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무서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아버지 뼈를 방 안에다 모시고 있어. 그러면 나는 별로 안 무서워. 내가 아는 분이니까. 근데 내 부인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것도 다르지. 아니, 그렇지 않을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또 다르지 않을까? 요즘은 개뼈를 모시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 그게 자기는 괜찮아. 남의 입장에서는 다르죠. 그렇지 않아?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자기 부모래도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돌아가셨을, 그러니까 혼수 상태하고 숨 떨어졌을 때하고 숨 떨어지고 한두 시간 돼가지고 강경증이 일어났을 때 또 틀리다니까 이게. 사실 혼수 상태나 숨 떨어졌을 때나 현상은 비슷하거든. 상황은 비슷하거든. 완전히 다르죠. 그런 거 비슷해. 그래서 내 부모님이라도 무서운 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율배반적인 우리가 행동을 한다. 그건 뭐냐면 복복복이라고 당신이 입으시던 옷을 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복 이렇게 흔들면서 그게 영혼이 떠나가는 거를 다시 돌아오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복복이에요.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그래서 영혼을 건진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건진다는 개념은 무속에서 예중에, 나중에 이제 김동리 무녀도 같은 데서 가도 이제 그 죽은 데서 이렇게 건지려고 하는 뭐 이런 거 나오는 게 비슷한 현상인데 그렇다 치고 그렇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이게 이제 칠성판이라고 그래서 북두칠성이 새겨져 있는 그 판에다가 널판에다가 시체를 일곱 번을 묶습니다. 북두칠성이 사명신이에요. 죽음의 신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북두칠성이 관할하는 쪽으로다가 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신. 그래서 남극 노인성이 생명의 신. 그 다음에 북두칠성이 사명의 신. 죽음의 신. 그래서 거기다가 끈으로 일곱 번을 묶어요. 칠성판 위에 일곱 번 묶는데 그때 묶을 때는 뼈가 으스러지도록 묶어. 진짜 빡시게 묶어. 그 얘기는 뭐냐면 살아오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다시 살아올까 두렵기도 한 거예요. 이 이율배반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세게 묶으세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어른들이 예전에 말씀하시냐면 시체가 놀기 때문에 논다라고 하는 거는 상여 나갈 때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이거 지금 다 옛날 그렇게 옛날 얘기 아닙니다. 어른들은 다 봤었던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전혀 못 들어본 것처럼 어른들이 얘기하면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뼈를 통해서 연결된다. 후손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연결된다고. 그래서 영혼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 물질적으로는 그 본질은 뭐냐? 우리 사람들의 본질은 뭐냐? 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뼈를 통해서 연결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명당자리를 쓰는 게 그 돌아가신 분이 사후 세계에 뭐 좋아요. 그게 아니에요. 후손이 발복하기 위해서 명당 영화에서도 나오잖아. 예. 두 명의 황제가 나오는 땅이다. 나오잖아. 그렇게. 그 돌아가신 분을 남연군을 묻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명당 그 영화 스토리에서는 그리고 그건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있었던 이야기를 각색한 거지. 흥선대원군 이하왕이 남연군을 묻으면서 이제 사건들이 벌어지는 건데 거기서 논점을 봐봐. 그 돌아가신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이 좋은 데로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명의 황제가 난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왜? 아, 이게 명당론이라는 게 실제로는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사후세관이 이게 따로 유교에는 정립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처럼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체에게 무언가 에너지가 가서 좋은 쪽으로 가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아까 나무처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비료 있는 땅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 야, 나무가 무성해진다. 후손이 발복한다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게 뼈를 통해서 그 에너지가 그러니까 좋은 명당자리에 놓으면 그 기운을 나랑 에너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뼈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나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거는 유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룰에 의하면 화장을 하면 안 돼. 그 에너지를 내가 받고 이것을 계승하려고 하면 화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룰이 존재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제가 얘기했었던 부관참시 같은 진짜 웃기지도 않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죽어서 수십 년이 지났어. 안 그러면 십 년이 지났어. 시체를 들으면 다 그냥 어차피 토막이 나 있어. 들으면 한꺼번에 시체가 이렇게 온전하게 미라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삭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 그걸 허리를 끊든 목을 효수를 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우리 생각에는. 근데 그게 왜 상대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그렇게 했을 때 너네 집안 자체를 조질 수 있다라고. 야, 이거 재밌어. 왜냐면 내가 조진다는 표현을 쓰니까 누가 그런 표현을 쓰면 되겠습니까? 표준 말입니다. 사전에 찾아보세요. 표준말입니다. 이게 이상한 말이 아니고 표준어입니다. 이거 조진다는 표현은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그게 후손을 그러니까는 삼족을 멸하는 거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사람을 끝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후손에게 그 혹시라도 존재할 후손 자체 뭐 삼족 멸하면 뭐 후손도 거진 없지 싶은데 그것까지 미연에 막아서 너네를 완전히 끝장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징기스칸 구대가 서방을 점령할 때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동유럽 쪽으로 점령할 때 말 안 듣는 놈들은 그러니까 항복하라 그러면 항복하면 되는데 항복 안 하고 버티는 놈들 그다음에 쟤네들이 굉장히 거셌어. 저항이 거셌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죽여요.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 닭, 개 같은 가축까지 다 죽이고 그 집터를 파서 연못을 만들어버립니다. 거기에 다시 사람이 살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려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대충 아시겠죠? 근데 이와 똑같은 의미 부여를 하는 게 부관참시, 그 다음에 더 심하면 뼈를 갈아버려요. 부관참시에서 효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효수에 뭔 의미가 있는가 싶어. 그냥 해골 나온 거 뭐 어쩌라고. 지금은 그건 우리 생각. 유교에서는 완전히 달라. 그렇게 당하면 그 집은 멸문이 돼. 영혼까지도 멸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육체적으로 우리가 삼족이나 구족이 멸해서 멸문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영혼, 그 집단의 영혼 자체를 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복수라고 하면 돼. 극강의 복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싶지. 뭐 장난해? 아, 죽은 사람 뼈를 갈, 뭐, 그 뭐? 그런데 화장을 하면 불기운을 넘어가면 불기운을 넘어간 뼈는 에너지가 연결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분 물건들을 원래는 다 태워줘야 되지만 못 태워줄 상황이 되면 불 위에서 이렇게 돌려서 가지고 가는 문화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기운을 못 넘어간다라는 게 있어. 이건 유교 문화입니다. 불교는 관계가 없어요. 불교는 화장을 해도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에너지가 넘어간다라고 생각해. 근데 유교는 불은 이거는 굉장히 강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삿된 것들이나 이런 귀신이나 이런 것들은 넘어갈 수가 없다는 에너지가. 그래서 화장을 하면 그러니까 화장한 뼈는 연결점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후손과 연결점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명당짜리를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후손과 연결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옛날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에 유교 문화가 있을 때는 절대 화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룰을 잘 모르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니까 아, 유교도 화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선시대 때 그 말 하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뭐 화장해도 뭐 그 뼈 있는데요. 아,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오는 게 이제 불교를 유교에서 비판할 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논어에도 나와. 그러니까 효에 어떻게 보면 공자 제자 중에서 효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증자라는 사람입니다. 증삼입니다. 공자보다 굉장히 나이 어린 제자인데 논어에 자자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아주 증자학파가 커요. 그런데 이 증자라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죽으면서 한 말이 그게 굉장히 대단하죠.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내 손을 펴봐라. 이게 손을 이 손을 펴보라는 게 아니고 이 손을 들어봐라. 이렇게 팔뚝 들어봐라. 다리 들어봐라. 다리 걷어서 보고 거기에 흉터 있냐? 상처 있냐? 이렇게 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내가 효를 맞췄다. 이게 미친 소리인데 지금 생각하면 미친 소리인데 이게 이제 유교의 비겁주의를 낳았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부모에게서 받은 거기 때문에 내 부모에게서 받은 거기 출전이 여기기 때문에 내 부모에게 모든 것을 그대로 깨끗하게 다시 반환해야 된대. 예. 이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룰 안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면암 최익현 단발령 내렸을 때 머리는 자를 수 있을지언정 머리는 못 자른다. 상투는 못 자른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게 무슨 또라이 같은 얘기야. 야 이거 자르라는 거하고 이게 그렇게까지 너를 죽인대? 아니에요. 유교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몸 자체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개화기 때나 안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도 그게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도 봤습니다. 어른들은 손발톱 깎은 거 다 모읍니다. 머리카락 떨어진 거 다 모읍니다. 그래서 원래는 12월 31일 날 그걸 소발식이라고 해서 전국이 태웠었고 그런 거를 이제 그 당시 선교사들이나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쓴 기록들에 의하면 서울 시내에 단백질 타는 냄새 때문에 미치겠다. 라는 기록들이 나오는 거고 머리카락을 태워봐 전 1년 내도록 떨어진 거를 그리고 더 잘 나가는 사람은 죽을 때 관에 넣어갑니다 왜? 내 거를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상처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나한테 있었던 거는 전부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유교 문화입니다. 합리적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넷이 같이 이렇게 자른 사람 있잖아요. 자른 사람. 자른 사람은 넷이 끝나고 집에 갈 때 그거 돌려줍니다. 그래서 관에 들어갈 때는 같이 묻습니다. 같이 묻습니다. 예전에 그 마지막 황제 부위 이런 거 영화 볼 때 봐봐. 황궁에서 쫓겨날 때 단지 하나씩 다 들고 나오거든. 그게 그 단지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거 뭐 장난해? 이런 거죠. 그거 뭐 떨어진 거 붙일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관우가 죽었을 때 목이 잘려 죽으니까 조조가 만들어서 넣어주죠. 나무로 만들어서 넣어주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런 문화는 일부 남아 있어요. 뭐가 있냐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 이제 해서 즉사해서 돌아가시고 시손이 훼손돼서 터졌어.
그래도 우리 어떻게 합니까? 다 꼬매줍니다. 아, 죽었는데 그거 꼬매서 뭐예요? 어차피 화장하면 똑같은 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게 뭐냐? 시신을 보존해야 된다. 굉장히 재밌는 문화예요. 그래서 이 룰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집단입니다. 마치 나무처럼 서로 연결된 집단이에요. 하나의 나무가 계속 연결돼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영혼과 뼈예요. 그리고 그것은 원래는 결합돼서 무덤 위에 그 영혼을 모시는 공간, 사당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분리가 돼요. 왜? 두렵기도 한 거야.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팀도 있었고 두려워하는 팀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볼 때는 어땠냐면 고려시대 때까지 사찰의 부도, 큰 스님 무덤이 절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선시대가 되면 그게 절 바깥쪽으로 나가죠. 보고는 하되 입구 쪽에서 뭐해? 이게 안쪽 좀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덤도 마찬가지예요. 무덤도 마찬가지. 집 근처에 쓰던 방식이 있고 지금 경주가 보면 시내 가운데 왕릉들이 있는 게 집 근처에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보호해준다라는 개념도 있는 거고 무서워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선산 있어도 대부분 다 집하고 멀죠. 선산이 집 근처에 있는 경우 없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뀌면서 사당과 쉽게 말해서 신의를 모시는 공간과 그 다음에 무덤 공간이 분리가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것들이 영속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쪽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것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운이 내려가는 거는 정신은 이쪽,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계승되는 건 이쪽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불을 거치게 되면 이게 완전히 박탈이 됩니다. 시신이 뼈가 남아 있어도, 뼈가 남아 있어도. 그래서 화장을 하고 난 뒤에는 제사를 안 지내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 집단은 이거는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룰을 안다면 굉장히 두렵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아들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권을 계승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내 위에가 다 죽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3천 가지 죄 중에 불효가 으뜸이고 불효 중에서는 자식 없는 아들 없는 게 최고고 그리고 예전에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거 보면 그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자식이 없으면 맨 마지막에 죽으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어서 우리 위의 조상들을 어떻게 볼까 이러면서 죽는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나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자식을 못 남으로 인해서 내 위의 조상들까지 다 죽는 거예요. 나한테 누적되어 있는 조상들의 그 무게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옳으냐?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화장에도 뭐 DNA가 나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제발 좀 종교 얘기하는데 그런 과학 얘기를 하지 마세요. 과학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어떻게 사고 했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옳으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거고 이것이 타당한 거야. 만약에 이게 느슨한 원리였었으면 조선시대 때도 화장하는 문화가 일부라도 나왔겠지. 그런데 임진왜란 때 몸을 상해서 죽은 의병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묻어주지 화장하지 않습니다. 화장하지 않아요. 다 묻지. 그러니까 최대한 묻는 걸 선호한 거예요. 최근에 들어서 화장한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유교 입장에서는 화장이라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유교하고 기독교 마찬가지입니다. 화장 불가능합니다. 단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추세를 바꾸고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하면 제사를 굳이 안 지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런 부분에 근거를 하는 거고 단 이것이 단절돼 버린다. 라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사찰이 그런 제사 같은 거를 위탁받아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은 스님들이 싫어할까 봐. 원리적으로는 정확하게 이게 답이 있는 얘기지만 이건 이 종교 안에서의 답이에요. 종교 안에서의 답이에요.
하지만 잘 모르는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왜 화장하면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 논리적 근거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원리들이 작동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주자 어류나 이런 데 보면 사실은 아주 정리된 건 아니지만 그 구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룰들에 의해서 계승이 되고 있었다. 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